안녕하십니까. 저는 21세기의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된 하수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다문화주의란 어떤 것이며 또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 이글튼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문화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의 사유가 역사의 소용돌이를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사유한 가운데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되는 법이다. 예, 이 이야기는, 다문화주의라는 어떤 이즘인데요. 다르게 말하면은, 다문화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 다문화라는 현상, 이거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러면 이 우리 사회에서 이 다문화라고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과 관련이 된다는 거고,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지?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가 어떤 공간이었지? 차마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고요. 또 차마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아차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문화주의라는 말다 어려운데요. 페미니즘이라는 말도 역시 어려운 이야기인데, 다문화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문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진에 보시면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영국 문화 이론가입니다. 최초로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문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번역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Culture is one of the two or three most complicated word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 용어 중에서 가장 복잡한 어떤 용어 중에 하나다. 그만큼 문화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예전까지 문화라고 하면 교양을 의미했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 자, 컬처가 교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러면 엘리트, 뭐 귀족들, 뭔가 습득해야 되는 이 품위 같은 거였어요. 아, 저 사람 참 교양이 있구나. 이럴 때 우리가 저 사람 교양 있다는 게 뭐지? 근데 뭔지 뭔가 좀 우리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일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느냐는 거죠. 뭔가 의미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가 많아지면 그 덩어리가 커지면 마치 사회적 공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문화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 덩어리, 그룹이라고 하죠. 그 집단,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는 내 삶이 아니야. 나랑 동떨어진 거야. 저것은 저들의 문화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또는 요즘 같으면 세대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21세기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 그 자본주의의 문화 대변하는 것은 컴퓨터죠. 인터넷이라는. 그런데 그 인터넷이나 컴퓨터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저 문화에 동의할 수 없거나 또는 나는 저 속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과 속하지 않는 사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획일성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건 문화니까 너가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다. 그러면 문화가 왜 복잡한가? 일단 문화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의 고유 문화는 뭐지?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유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복이라 그래요. 또 한옥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다 한옥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탈춤? 이건 문화의 그러면 뭐 마당극? 문화의 한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예술 문화, 예술. 도대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장면은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캐나다 토론토가 배경이고요. 거기로 이민 간 한국인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아이들인데 한국인 2세입니다. 근데 세대 간의 갈등도 당연히 있겠고, 이들이 캐나다에서 살아가면서 오로지 한국 것을 고집하고 한국 방식으로 살진 않을 거예요. 한 몇십 년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캐나다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알게 모르게 이 편의점에 들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란 저런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거꾸로 말하면 한국적인 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양식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 그 다음에 제국주의, 그 다음에 무역, 15세기 그 해상 세력의 발달로, 또는 흔히 우리 대항해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또는 아프리카로 이주하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의 문화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섞여지는 정도는 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는 굉장히 혼종적이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섞이다 보면 원래 그 원주민,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양식, 이때 제가 문화적인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이게 문화적 양식이 뭐지? 어쨌거나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 그들의 일상적 삶, 이런 것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문화는 변한다라는 점에서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문화라는 말 자체가 자주 변하고 그리고 뒤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얼굴 보여드렸던 테리 이글티라는 그 문화 이론가는,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문화라는 토대는 애초부터 견고하지가 않다. 울퉁불퉁한 바닥 같은 그런 곳이다. 울퉁불퉁한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끈히 메우기도 해야 되고요. 뭔가 좀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은 좀 덮이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에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문화가 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 가변성과 혼종성의 예로서 제가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방금 말씀드렸던 한복과 한옥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한복이라고 할때 일단 불편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한복이라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한복을 입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 중에서 한복 뭐 입고 평상시에 살아가시는 분잘안 계시죠? 그런데 이런 한복 같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복인지 양복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한복일까요? 그렇지만 이 한복입니다. 요즘은 이런 한복이 유행을 하고요. 근데 이 한복이 일상복이 아니에요. 그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일상복으로 이걸 잘 입고 다니진 않고 특별한 옷이죠. 사진 찍기용.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은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런 한복도 있고 또 고유의 한복인데 약간 개조한 개량 한복 같은 것도 있는데요. 특히 이런 한복은 이제 인스타그램용이죠. 어떤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위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한복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량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기도 한옥이 있지만 이 한옥이 과연 우리가 옛날에 살고 있던 그런 한옥일까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옛날처럼 정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이 방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정지로 들어가서 낮은 그뭐 부엌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구조는 분명히 아닐 거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당연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식으로 다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전통을 복원한다라는 차원에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장하는 추세죠. 뭐더 싸기도 싸다고 합니다. 집 짓는 건축비가.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 거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갈 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판가름하긴 어렵지만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가급적 그렇구나 긍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두 번째로 또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화는 변하기 쉽다. 근데 그 변하기 쉽다라는 게 우리 스스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가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될 문화와 관련된 어떤 화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문화라는 말도 어려운데 다문화, 게다가 이제 다문화주의입니다. 각 민족마다 각 어떤 종족, 민족은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보통 하고요. 종족은 이제 에스니시티라고 하죠. 옛날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종족이라는 말이 좀 쉬울 거예요. 지금 뭐 푸에블로족, 그러니까 인디언들이라고 할때 미국 인디언, 물론 인디언이란 말은 좀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그 인디언 안에 여러 종족들이 있죠. 그래서 그 종족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즉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각각의 집단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죠. 이게 존중하려는데, 그럼 나 각자 다 존중하면 되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운동 차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있는데 다들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나라 안에 다양한 민족이나 종족이 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집단들이 한데 모여 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현상이 15세기, 16세기에는 그냥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냥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그 원주민 집단들은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격리되기도 하고, 또는 그 소수자 집단과 한데 어울려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원래 이 땅에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았는데, 이땅 안에 어떤 다른 민족, 다른 종족 또는 다른 종교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들어온 사람들이 소수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소수자가 힘이 세버려요. 굉장한 소위 무장, 뭐 총칼을 든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랬죠. 전쟁을 통해서 이긴 사람. 처음에는 이 사람 수적으로는 적습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을 점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소수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소수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사회의 권력 관계 안에서 그 권력을 갖지 못하는 집단, 만약에 지배하는 집단이 있다면 피지배 집단,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집단, 이런 집단들을 우리가 소수자, 마이너리티, 소수자 집단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또는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단일 민족 사회입니다. 그죠? 그 사회 속에서 이민족이 들어오죠. 타민족. 타민족이 들어올 때 그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고 있는 삶 속에 제대로 포섭되지 못하고 밖으로 맴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 소수자 집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다 남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성의 집단, 이 우리 사회의 주류 집단이라면 뭐 이성의 비이성의 집단들 같은 경우는 소수자 집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양한 어떤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려는 하나의 운동이 다문화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제가 강의한 이유도 되겠지만 다문화 이러면은 다문화 이런 느낌 안 오죠? 다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문화. 다문화 가정. 저 사람 다문화야. 심지어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다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다문화가 될수 있습니까? 근데 다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에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사회에서 특히 다른 소수자 모르겠고 민족과 또는 종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포용하고 지지하는 정치사회적 운동을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민족이나 종족 이러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언어죠. 그래서 언어와 종교의 차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내느냐. 극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걸 하나로 만드느냐, 단일화시키느냐, 아니면은 분리시키느냐,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점이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통합이냐, 분리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또는 각 종족,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 종족 또는 민족 또는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관습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결혼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반드시 모월 모시 어떤 방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이런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양한 종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족들이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구하는 지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는 때로는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이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가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국가를 뭔가 우리 국가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게 하나의 장애물로 등장을 하고 이 산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서로 만나고 갈등하는 지점들 또한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젠더 간의 문제도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젠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저히 그거는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러면 굉장히 완고한 보수주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는 포용성이 있는, 다 포용하려는 어떤 정치, 사회적 운동이라고 했는데 나는 네가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싫어서 그냥 안 따라할 거고 너 안 받아들여 줄 거고 이러면 완고한 어떤 보수주의를 문화적 보수주의를 넘어서서 근본주의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자 우리 사회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사회는 사실은 좀 더 약한데요. 유럽,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혐오가 있죠. 워낙 많은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 소위 그 무슬림이라고 표현되는 종교, 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고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듯이 그 사람들이 그걸 고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뭘 고집하냐 하면은 코란이나 코란에 적혀진 어떤 말, 문자, 텍스트라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 의미거든요. 텍스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책하고 다른 사회입니다. 사람, 우리가 70억 넘는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융통성 있게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철학을 응용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그런데 그 텍스트의 원리에 집착하게 되면 이게 근본주의란 거예요. 모든 종교적 근본주의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문화보수주의, 그런 그 근본주의자들이 들어왔죠? 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고집하게 될 때,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종교들이 계속해서, 나도 여기에서 하나의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살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면서 다르게 살아갈 때, 이게 이제 다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이면, 위험성, 양면성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을 하게 되면, 나는 싫은데, 억지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죠? 그럼 그 인정의 이면에는 뭐냐? 우리는 우리 거, 너건 너거 거. 문화적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 퀘벡주가 있습니다. 퀘벡주는 원래는 원주민이 살았죠. 캐나다 원주민. 원주민이 살았는데 유럽인들이 들어왔어요. 영국인들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다가 프랑스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영국인이 많이 살 때는 이 영국인들이 다수였죠? 근데 그다음 프랑스인이 들어와서 세력을 잡게 되니까 프랑스인이 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퀘벡 같은 경우는 지금은 프랑스가 제1 언어입니다. 그쵸? 프랑스어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절대 자기들이, 나는 프랑스어를 버리고 영어를 쓸래. 또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 영어 버리고 프랑스어 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하죠. 근데 다문화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신념들, 그것을 공통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사실상은 조금씩 봉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이 뭐냐 하면, 이제 다문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나라로 이민을 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BTS 현상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는 한마디로 돈이 돼요.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뭔가 여러 종족이나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럴 때, 한마디로 상품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자본주의 또는 상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포용적 성격. 이게 뭐냐면, 소수자가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자가 아니라 이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상품성이라고 하는 게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차이 있다면 무조건 좋은 거야. 페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물건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라면 다 좋아. 같은 것보다 다른 게다 좋아라고 생각하는 경향.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대로 더 인정하고 그대로 다 좋다라고 해야 되는가? 다양성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성은 다 좋은 것이냐? 그래서 다문화주의에도 또 여러 가지 이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계속 질문만 던졌잖아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포용성과 다름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포용을 하되 어떤 건 포용을 하고 어떤 거는 포용하지 말아야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을 쉽게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도 다르다는 사실에 기반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젠더적 의미에서 다르죠. 다릅니다. 생긴 것도 좀 다르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생긴 게 다른 거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관이 다르고,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요구가 다른 거죠. 사회적으로 나에게 기대되는 어떤 행동 방식이 있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뭐, 여자가 왜 그래 뛰어다녀? 남자가 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어? 이런 말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세대는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남자가 비겁하게 말이야. 남자가 용기가 있어야지. 이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가 용기가 있어야지. 남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는 여자가 아유, 돈도 많고 예쁘고 사랑도 많은 여자가 왜 페미니즘 같은 걸 이상한 걸 하지? 엠마 왓슨,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리포터, 헤르미온이죠. 허마이오니인데 헤르미온으로 등장하는 이 예쁜 여자가 페미니즘을 외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엔 그 젠더 성평등위원회 위원이에요. He for she, 그녀를 위한 그 성평등과 관련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외치는 거는 뭐냐? 엠마 왓슨이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왜 어떤 여성이 특정 나이가 되면 어릴 때는 같이 축구하고 소프트볼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데 이상하게 한 15, 16살이 되니까 그런 걸안 하게 되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운동을 덜 하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계속해서 20대가 넘을 때까지 농구, 배구 뭐 이런 거 하면서 운동장에서 밖에서 논다는 거죠. 그럼 여자아이들은 뭐 하냐? 그냥 외모 가꾸고 화장법 배우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뭐탈 코르셋 운동을 하고 화장을 거부하고 이런 여성들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또 자기를 위해서 내가 뭐 예쁘게 갖고 와야지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페미니즘이라고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엠마 왓슨 같이 예쁜 사람은 남자들이 다 좋아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뭐 자기 하던 일 하면 되고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 인정해 주는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 못생긴 여자들이 하는 페미니즘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몇년 전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IS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정의되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때 저는 그냥 한 명의 사람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예전에는 말하고 다녔는데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페미니스트가 뭐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남녀 대결 구도로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가 페미니스트라고 하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차이에 기반해 있지만 그 차이가 어떤 차별을 만들어낼 때, 그 차별이 말도 안 되게 억압적일 때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지, 남자는 나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페미니즘과 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여성주의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여성주의라고 할때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또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 다양한 여성들이 있거든요. 모든 여성이 똑같지 않거든요. 인종적으로 다르고요. 돈 많은 여성과 또돈좀 없는 여성, 일하는 여성, 일하지 않는 여성이 차이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성이라는 말로 한대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성주의라는 말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영어 그대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쓰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 그런데 문제는 그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사이에도 또 갈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 아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가장 유명한 여성 또는 인간 백인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이 사람이 이제 방한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책 쓰기 전에 테드라는 강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폭발적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북유럽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교재로 사용됩니다. 사회 시간에 교재로 사용되는데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 지금 어이? 왜다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흔히 남자는 강해야 돼. 여자는 될수 있으면 좀 맞춰주는 사람이죠. 여자는 너무 강하면 안 돼. 왜? 우리가 너무 거칠고 강한 사람을 보통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성 보면 늘 이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아름답게 해서 다니고 자기를 꾸미는 거, 이거 하고 페미니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안 꾸민다고 페미니스트고 꾸민다고 페미니스트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또 이래야 된다. 근데 바로 그 남자가 강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가 남자를 더욱더 괴롭혀요. 남자는 강해야 되고 돈도 좀 여자보다 조금 더잘 벌어야 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의 남성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죠. 여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육아, 출산, 이거 다 견뎌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여성들 중에도 결혼하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더 없어요. 다 비혼을 선택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사회라는 거죠. 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젠더 사이, 남성과 여성, 뭐 요즘은 동성 사이의 결혼 합법적이긴 않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 또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죠. 그러면 아직도 너무나 변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뭔가 내가 직장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해져야 한다고 자꾸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스스로는 움츠려듭니다. 그러니까 그 움츠려드는 남성에게 또 우리는 맞추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걸 요구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이 여성도 많은 피해를 입었던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흑인 여자와 백인 남성이 근사한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러 이제 나오죠. 그러면 그 카운터에 있는 매니저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냐 하면은 누구한테 줄까요? 보통 백인 남성에게 계산서를 줍니다. 그 백인 남성이 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사실은 이 여성이 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한턱 낼 수도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백인 남성에게 보통 여성에게 계산서를 잘 내밀지 않아요. 제가 가더라도 보면 남녀가 같이 가면은 보통 젊은 남녀가 같이 가면 꼭 남성에게 계산서를 내밀어요. 근데 또 조금 다른 게 좀 나이든 부부가 가면 또 여성에게 계산서를 내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의 그 경제권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내에게 또 돌아오잖아요. 좀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근사하게 딱 차려입고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는 코트를 받아들고 맨 먼저 인사하는 대상은 누구냐? 여자라기보다는 남자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지나치게 성공하지 않는 걸좀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야망을 가져보지 않으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좀 권력 구도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치마만다 응고디 아디치에가 이런 얘기도 해요. 자, 페미니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런 말 하면 돼. 남자인 내가 져줘야지 뭐. 근데 보통 남자가 져주는 건 뭐냐 하면은 취미생활? 뭐 오늘 운동 안 가지 뭐. 오늘 뭐술한잔덜 마시지 뭐. 회식 좀안 하지 뭐. 뭐 이런 건데 남자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자의 경우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보통 포기하는 거는 직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출산과 양육의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경력을 포기하고 내가 소녀 시절 학창 시절에 꾸어왔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나도 포기 많이 했는데 하는 남성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극소수라고 봐요.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을 하는 순간 아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키워야 할까 하는 고민을 주로 여성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남성들도 합니다. 아, 그럼 남성들은 무슨 고민하냐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내가 이런 고민을 좀할수 있겠네. 내가 야를 갖다가 젖을 몇 시에 먹이고 뭐 어떻게 데려다 주고 좀 크면 유치원엔 픽업하고 요런 정도는 고민하겠지만 어떻게 재우고 뭐내 직장을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래서 내가 파트타임으로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는 남성은 아직은 드물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통계가 육아휴직이 있는데 남성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지 않고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또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결혼을 한 다음에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나 일을 선택할까? 가정을 선택할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이 많을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들이 접하는 주변에 며느리, 사위들, 또는 그냥 내 친구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뭔가 이 남녀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봤을 때그 문제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어느 누구에게도 해결책이 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죠. 좀더 잘해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좀 희미한 그런 정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페미니즘의 기반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완화시키려 하는 것이 인권운동이죠. 그죠? 그러면 문화와 문화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럼 그걸 좀더 바꾸려고 하는 게 일단 다문화주의 운동이죠. 페미니즘은 어떤 거냐? 페미니즘은 바로 젠더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들. 그럼 또 성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성소수자들 사이에 그들과 이성애자들 사이에 또 갈등이 있고 그 차별이 심각하다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운동들.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페미니즘을 인권운동이라고 하면 되지. 다문화주의도 인권운동의 일부죠. 크게 봤을 때는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죠. 인권운동의 일부지만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또 특수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페미니즘이라고도 하고 다문화주의 운동이라고도 하고 소수자 운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위에는 뭐가 있냐 하면 크게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권리에 기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다문화주의와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둘 사이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에 기반해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또 멀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는 종교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무슬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무슬림은 굉장히 강력한 근본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젠더 불평등성은 뭐 엄청난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여 줘야 하는가라는 거죠. 복혼 이런 거 조금 전에 보면 뭐 사촌 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복혼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거느린다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종속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결혼 제도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줄수 있는가? 그러면 페미니즘은 또 거꾸로 차별을 다 우리는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들 자기 권리가 있잖아. 그럼 인정해 줘야지. 근데 페미니즘으로 볼땐 이건 인정 못 하는 거죠. 다문화주의는 이 모든 것을 이 차이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포용하고 가급적 인정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 줄수 없는 거죠. 간단한 사실조차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이슬람 문화와 페미니즘 사이의 갈등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이 입는 히잡, 그들이 뒤집어 쓰는 자기 몸을 신체를 덮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히잡이라고 하는데요. 히잡도 있고, 우리가 단정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뭔가를,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어이, 뭔가 이좀 단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단정해야 되죠. 그런데 요구되는 단정함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다르게 요구되는 단정한 복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인터뷰를 하러 가거나 면접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때 또는 얼마 전에도 누가 무슨 옷을 입었더라.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옷을 입어야지라는 게 특별히 여성에게 강요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왜 저렇게 짧은 옷을, 특히 짧은 옷을 입고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용모에 대한, 외모에 대한 간섭이 아닌가?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무슬림 히잡만 외모를 통제하는 거냐? 우리 사회에는 외모에 대한 규제가 없는가? 특히 여성의 외모에 대한 규제가 없는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미니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죠. 혈통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혈통은 뭐냐?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이런 저 지점에서는 또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아주 가깝습니다. 만나는 지점입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인종차별이라는 지점, 종교차별이라는 지점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서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다. 인종차별이라고 특별히 얘기했는데요. 또 우리 안에 그거는 가깝고도 멀다고 했을 때그 약간 가깝고도 먼 지점인데 우리 여성들 사이에도 아까 차별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 사이에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계급이 나뉘어지는 거죠. 또는 여성들이 어떤 남성을 대할 때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을 차별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거는 페미니스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요즘 과격한 페미니스트라고 할 때는 우리 한국 남성을 좀 차별하는 경향도 있어요. 한국 남성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뭘 하냐 하면 서양 남자들은 매너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너무 매너가 없어. 외국 사람들은 매너가 있어. 근데 그 외국 사람이 누구를 특정하냐? 백인 남성을 특정합니다. 근데 모든 백인 남성들이 매너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흑인 남성들이 매너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우리 안의 인종차별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 얘기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종교적인 차이가 바로 이 종교적인 차이를 둘러싼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갈등이 바로 이 프랑스의 히잡, 부르카 그 중에서도 이 보시면 히잡이 모든 가리는 옷이
다시 말하면 베일이 다 히잡입니다. 근데 히잡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니캅과 부르카는 완전히 다 가리는 형태죠. 요걸 프랑스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프랑스가.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다문화를 인정한다면서, 근데 왜 금지시키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공감해요. 왜냐? 프랑스 논리도 이해가 가고, 특히 대체적으로 이 프랑스 논리에 공감하거든요. 프랑스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비종교적인 국가다. 종교에 다 개방돼 있다. 모든 종교가 다 섞여 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섞여 살려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공화국 아니겠느냐?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걸 금지합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참하죠. 아니, 이거는 여성 억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무슬림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다릅니다. 무슬림 여성들은 나 이거 화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선택하는 권리다 생각해요. 무슬림 여성들이라고 다, 이 부르카 니캅을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쓰기도 해요. 특히 부모가 쓰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 힘들면 쓰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건 우리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그럼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는 프랑스의 금지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맡겨지는 자유지. 너희가 왜 이러라 저러라 하나라고 이제 반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쓰게 되면 벌금이 150유로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죠. 부르킨이라고요. 부르카와 비키니의 혼합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무슬림 여성입니다. 다 뒤집어 쓰고 있었죠. 왜냐면 이 여성은 종교적 그 원칙에 따라서 얼굴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왜 벌금도 있고 게다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게 16년이죠. 16년 7월인데요. 그 전에 15년부터 파리에 테러가 엄청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타클랑이라는 그 락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카페를 쭉 따라가면서 길을 따라가면서 파리 외곽 지역 19, 11구가 보통 외곽 지역인데요. 거기에 무차별적으로 카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고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슬람 공격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때 IS들이 또로 활동할 때죠. 그래서 그때이고 또 특히 니스에서 트럭 테러가 있었어요. 어떤 무슬림이 트럭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종횡무진해가지고 사람들이 10명 넘게 죽었죠. 숫자 잘 기억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가 이제 니스 해변인데요. 그 해변에서 이 여성이 이걸 입고 있으니까 부르키니를 입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와서 완전 벗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옷을 벗게 됩니다.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몇 명이 둘러싸서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 이 벗는 장면이고 이것을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옆에 벗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또 1946년에 프랑스 디자이너가 비키니 수영복을 처음 선보입니다. 이거 완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구냐? 스트립걸입니다. 일반 배우들은 못 입었어요. 왜안 입었어요? 이거 입고 무슨 소리 들을지 몰라가지고. 창녀라는 소리 들을까봐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다 구하다 유명 배우들은 못 구해서 스트립걸을 구한 거예요. 이 스트립걸이 유명 인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요, 로마 교황청에서 부도덕한 옷이다. 특히 가톨릭 성향이 강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경우는 비키니 착용 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벗으라 했다가, 입어라 했다가, 이런 사건들이 사실 2016년입니다.
또한장더 보시죠.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인데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부르카 니캅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죠. 다리지 물론 다리는 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복장은 규제했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데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대비시켜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보이시죠? 부르키니 밴, 부르키니 금지 이걸 둘러싸고 계속 트윗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언뜻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건 금지하지 않지? 왜 이건 허용이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아룬다티 로이라는 여성인데요. 인도 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까지 나서서 여성에게 부르카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무슬림 여성들이 여성을 억압한다라고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자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벗으라, 입어라 하지 마라. 똑같이 나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얘기합니다. 이슬람 포비아는 자유가 아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이슬람 혐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부르카를 입는 사람들이 350만 명, 그 프랑스 인구 중에서 2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선택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모든 이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슬람 혐오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런 트위터도 그럼 남자는 되고 또 여자는 안 돼? 뭐 이럴 수 있잖아. 남자 우리 수임수 요즘 그 많이 입죠. 또 탈까봐도 많이 입거든요. 도대체 왜 금지하는 거지? 그래서 유엔 인권위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청혼을 한 여성들에게 이것은 종교적 신념, 다시 말해서 다문화주의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권리를 저해했다. 또는 니캅 착용 금지법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가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페미니즘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여성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여성들이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막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에 다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유엔 인권위가 권장을 합니다. 그 금지 없애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결국 그 최고 행정재판인데요. 국사원이 2016년 금지 조치를 풀게 됩니다. 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중단을 결정하게 되죠.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슬람 수영복을 착용하는 것이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위험도 없는데 단지 니스트럭 테러가 생겨났다고 해가지고 이런 감정들만으로 우리가 금지를 법적으로 정당화, 다시 말해서 합법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니스와 코르시카 섬, 아시죠?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 섬. 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재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이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그걸 해소하느냐 하는 점에까지 살펴봤습니다.